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등포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어떤 가치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영등포동에 영등포 프로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33평. 네. 네, 그거를 2년 전에 지금 구입해서 네. 지금 저기 전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에 대한 좀 문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등포 프루즈 아파트 33평형대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곳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문여신 아파트가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프루즈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평수가 네네. 제가 듣기로 33평이라고 하셨고 2년 전에 네. 구입하셨다고요? 네, 이제 7월에 전세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이제 만기 임대 만기 앞두고 계시고 2년 계약했을 거니까. 네네. 자, 이 전망 물어보셨는데 뭐 일단 네. 영등포라는 지역이 조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네네. 기존의 영등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이제 다 사라지고 최근에 영등포는 우리가 좀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이미지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쪽에 그 중간에 철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등포역 쪽으로 이렇게 1루선이. 그러니까 좀 이 지역은 이 위쪽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조금 더 세긴 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 더 이 위쪽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죠. 아무래도. 물론 이 위쪽이 더 조금 좋은 이유는 여기 당산역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래쪽은 영등포 프루즈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뭐 아트사이겠죠. 요거 딱 두 개 있다 보니까 좀 어떤 아파트 어떤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더구나 아래쪽에 있는 이 신길 뉴타운도 좀 이쪽에 15구역, 16구역, 1구역 좀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아쉽긴 해요. 하지만 네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등포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어떤 가치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3도심 중에 한 곳이고 뭐 중공업 지역이나 뭐 신안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면 조금 더 상황 좋아질 것 같아요. 하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마시고 혹시 여기 지금 세 주고 있다면 지금 이거 외에 또 거주하신 집이 따로 있으실 거잖아요. 살고 있는 집은. 네네. 네네. 그럼 여기에는 또 뭐 사업자 되셨어요? 이 집에? 네네네. 아, 뭐 몇 년짜리 하셨어요? 4년짜리, 8년짜리? 4년짜리를 냈는데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이걸 네. 차라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8년짜리로 그냥 네, 8년짜리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진을 할까 해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마 한 17년, 18년차 됐을 텐데 앞으로 뭐 한 5, 6년은 괜찮으니까 전환하셔가지고 8년 바꾸셔서 남은 기간 채우시고 파셔도 괜찮아요. 지금 파시면 또 과태료 나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과태료 나오니까 뭐 아직까지는 과태료 1,000만 원인데 이게 올 하반기 되면 이제 3,000만 원 좀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1,000만 원인데 요거 내신 것보다는 가지고 가시고 또 이번에 올 2월 달에 그 시행령 개정안이 좀 조금 바뀌면서 공포가 된 게 4년, 8년 바꿀 때 예전에는 좀 임대 기간 계산하는 게 복잡했어요. 네, 지금은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기존에 임대했던 거 다 그대로 이어받아요. 하니까 남은 기간만 임대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8년짜리 바꾸신 다음에 좀 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드릴게요.